할렐루야. 이용진 교수님의 마태복음 산책하기 11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할 때는 이리저리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상황이 변했다느니 형편이 좋지 않다느니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한 사람이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를 수확할 때가 다가와 주인은 정한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세를 바치기 싫어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자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 농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집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종들은 예언자들이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처벌은 이스라엘이 배척되는 것이고 다른 농부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 구원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정당한 공경과 경배를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창조주로서의 당연한 권익을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정욕에 이끌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정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